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어우, 프리티 어머니죠? 예, 포리페름이란 아인데요. 어우, 하엽을 너무 많이 뒤집어 쓰고 있어갖고, 저 하엽 좀 보세요. 하엽이 장난 아니네요? 하엽 대마왕이네. 이거 어떡할 거야, 세상에. 저 아내는 지금, 예, 자연 군생이었거든요. 제가 판매를 했었던 아이죠. 추울 때 했던 것 같은데, 1, 2월인가 그럴 것 같아요. 12월이었나? 1월이었나? 하여튼, 23년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1월 달쯤 될것 같습니다. 왜 날짜를 정확히 안 써놨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여.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금 약간 그 톱니바퀴처럼 입장 라인에 가서요. 까슬까슬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자, 지금 보기에는 그냥 부드러워 보여요. 근데 손톱이도 너무너무 뒤로 뒤집어진 게 귀엽고, 귀엽습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 새끼가 이렇게 지금 속에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얘는 진짜 하엽도 지기도 겁날 만큼 아주 새끼가 나오고 있네요. 아우, 요럴 때물 많이 줘야죠. 자, 새끼가 나오실 때는요. 새끼가 나오실 때는요. 나오실 때는요. 참, 나오실 때. 자. 아, 그럼요. 나오시는 거죠. 얼마나 나오시느라 힘들겠습니까? 나올 때는요. 자, 물을 조금 많이 주셔야 돼요. 이 새꾸가 나오다가 입장이, 이 새꾸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심어놨는데 새꾸가 얘는 많았어. 그런 느낌이 아니고, 자, 얘처럼 이제, 거의 지금 한 11개월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1월 달에. 날짜를 왜 정확히 안 쓰다 마른 거야? 이거 아마 바빠서 쓰다 마른 것 같아요. 23까지 써놓고 안 써놓은 거 보니까 참 너무 웃기죠? 그리고 얘가 아마, 이제 뭉충이 같이 아마 풀분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가여워서 아마 들다가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러면서 지금 하엽을 갑옷처럼 덧지. 그래도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아직 1년. 와, 하엽을 띠면은요, 하엽 그띤 자리에 가서 새꾸가 막 타타타타타 붙어 있어요, 지금. 아우,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1년이 안 됐거나 이제 분갈이 하신 분들은, 아, 나그 안에 새꾸가 많았어, 그 생각을 하면서, 자, 뿌리 활착이 안한 상태에서는 막 뿌리 활착시킨다고 물에다 막 담궈서 많이 하고 그러면 그 새꾸가, 조그만한 새꾸가 또 물러서 갈 수도 있어요. 물음으로 이제 약간의 그 물을 많이 먹어서 물차서 애들이 다 너무 아가한테. 근데 자, 이렇게 얘처럼 거의 11개월이 된 아이들은요, 그냥 새꾸가 저렇게 나올 때, 자, 수분 보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톡 담궈서 저는 그냥 한번 줄때 왕창 먹어라. 저는 항상 물을 줄 때는 그렇게 주는 편이거든요. 다육이 물릴 때는 그냥 왕창 주는 편이에요. 그냥 잔뜩 먹어, 그러고. 아, 기분이 안 좋으니까 조용하고. 지금 우리 언니도, 매니아 언니도 한번, 여기 햇빛도 참 좋네요. 매니아 언니 한 분도 지금 하엽 드시느라고 정신없고. 자, 저기 언니는 자, 봄에 오신 분이라서 집에서, 자, 집에서 넘쳐가지고서 이제 오신 분인데, 언니는 다 분갈이는 웬만한 걸다 하셨고, 오셔갖고 다 하신 거라. 지금은 이제 아이들, 돌아가신 애들, 자, 그런 애들 이제 손 봐주고, 저처럼 이렇게 작년 아이들, 뭐, 하엽 많이, 얘들은 돌아서면 하엽이 지니까. 이제 하엽 뛰고 열심히 하엽 뛰고 계세요. 요즘 키핑장에서 많이 보는, 아이고, 일해야 되는데 잠깐 제 힐링하러 왔습니다. 내 아이들 하엽도 좀 정리해주고. 아우, 얘 진짜 하엽 많네. 이렇게 요런 아이들수록요, 얘가 약간의 그, 제가 그랬잖아요. 털이 보송보송 살짝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의 그 시크릿 같은 느낌? 그 시크릿도 그랬잖아요. 약간. 그러면서 이 손톱 끝에도 털이 달려 있어요. 얘는 손톱 끝에도 털감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 손톱 끝에 달린 그 털이 너무 뽀송뽀송하니, 그 새가 새꾸를 나누면은 그 새꾸새의 새끼, 그 새끼 새가 털이 살짝살짝 있잖아요. 보송보송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지금 봤을 때. 손톱 끝에 가서 약간의. 아, 예쁘다.
아우 시원하겠다 야 하엽 되지 하엽이 잘 자라서 그러지 얘 지금 하엽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엽이 지금 잘 자라서 이렇습니다 그래도 하엽은 착하네 잘 떨어지는 약간의 무슨 뭐라 그래야 돼 뺑 둘러서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무슨 뭐 같이 생겼다 그래야 될까요 단어가 참 생각이 안 나네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으면서 너무 예쁩니다 지금 계절에 여러분들 막 약도 치시고 그러잖아요 진짜 바빠요 약도 막 저도 이제 엊그저께는 놓쳤는데요 제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비가 온다 그러면 막 약을 제가 왜 약을 비오는 날 치는지 아세요? 요즘 같은 계절에는요 정말 아이들이 약해를 많이 입어요 이 한낮에 지금 햇빛이 엄청 따갑거든요 진짜 가을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뭐 가을 전형적인 가을볕입니다 진짜 따가운 가을볕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화상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약해 입어서 또 혹시나 내가 아차 싶어 실수할까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일 햇빛이 찐다고 그러면은 괜히 저녁에 해놓고 또 오늘 차강도 해야 되고 햇빛 마음껏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계절에는 애들 햇빛도 마음껏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래 예뻐지기도 하고 여름 내에 막 그 습도가 높아갖고 균 탔던 애들도 조금 그 뭐죠 항균 효과처럼 뭐 햇빛 샤워도 하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햇빛 샤워 하다가 홀라당 다 타버릴까 봐서 제가 그 날짜를 그 약 주는 날씨를 체크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주 뜨겁지 않은 그런 날씨에는 그냥 아무 때나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런 날 잘못 또 그러면 막 다 화상으로 그냥 새카맣게 여름 내에 잘 견뎌놓고 다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올 추석 때는요 자리를 이틀 비웠잖아요 이틀 비워서 아예 그냥 제 판매동에 그냥 차강을 다 쳐놓고 외출을 했어요 그냥 집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추석 때도 해가 조금 강했지요 제가 또 작년하고 똑같이 추석 전에 약을 줬고요 또 이번에는 차강을 잘 쳐놓고 가서 자 차강만 해놔도 이렇게 괜찮은 것을 갖다가 햇빛 좀 잘 보여주겠다고 작년 같은 실수는 이제 한번 크게 된통당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사이사이가 막 비네 그것도 자연군생이나 얘가 목대가 막 이리 나오고 저리 나오고 예쁘네요 상당히 예쁘네 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힐링을 하냐면 자꾸 머리가 아파서요 우리 고냥이가 우리 다래가 어제 새벽 3시까지 그냥 아, 요즘은 우리 고냥이들이 4시 같이 자자고 침대에서 같이 아주 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막 자리 잡고 누워갔고요 먼저 주무실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염귀염한지 얘가 언제 한 번도 얘를 하엽을 떼주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하엽이 많네요 얘도 새해빨갛게 시크릿처럼 시크릿 또 옛날 다육이인데 얘도 마찬가지고요 못 키워 안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애가 있어 하고요 얘는 약간의 광택감은 없으면서 약간의 그런 광택은 없는데 여름 내내는 이렇게 녹빛으로 가만히 있다가요 지금 이렇게 새빨개지려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요 아주 이뻐요 뒤에서부터 빨갛게 색감이 들어옵니다 뒤에서부터 지금 색감이 약간 브라운 톤이 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니까 검붉은 색이죠 약간의 밝은 빨간색을 내는 게 아니라요 검붉은 빨간색을 내고 있습니다 아주 이뻐요 지금 저는 이 아래쪽에서 보고 있으니까 색감이 뒤에가 다 보이거든요 우리 고객님들은 상면에서 항공에서 보시니까 안 보이시죠 예쁩니다
얘는 못 쓰겠네. 얘는 떼버릴 거예요. 그냥 체코가 거기서 약간의 뗄게요. 가지치기 하듯이 조금 만약에 세쿠가 얘가 없으면 엄마가 더 얼굴이 괜찮겠다 싶으면 또 떼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세쿠를 다 놔두는 것도 놔두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엄마가 얼굴이 커졌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을 다 떼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그 세쿠를 일부러 왜떼 그러는데요. 그냥 가끔은요. 저도 뭐 자주 그런 건 아니고 가끔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얼굴이 자꾸 소멸하고 작아진다. 근데 새꾸는 엄청나게 달았다. 그러면은 새꾸를 배추 속듯이 조금 솎아주면은 얼굴들이 남아있는 애들이 얼굴이 좀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양분을 다 나눠 먹지 않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와, 밑에 먹대에 아주 새꾸가 많이 달려서 너무 예쁘네요. 아우, 돌림판 쓸만하네.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거 하니까. 넘치지도 않고. 오히려 이 판이 널널하죠, 지금. 큰걸쓸 때는. 많이 뗐어요. 진짜 많이 뗐다. 이만큼 뗐습니다. 저 하얗고 참 어설픈 사람인데, 많이 뗐습니다. 예쁘네. 제가 이제 이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24. 아니, 왜 날짜를 안 써놓은 거야? 도대체 언제 심었는지 궁금해 죽겠네. 자, 손톱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자, 손톱끝이 털 날렸죠? 너무 귀엽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뻐. 지금 제가 하엽을 이렇게 깨끗이 떼어줬어요. 자, 밑에 새꾸가 이렇게 달렸어요. 다. 요렇게 달렸습니다. 새꾸들이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그래도 저기 돌쪘네. 참, 어설퍼, 아무튼. 자, 뒤에서부터 색감이 들어온단 말이 요 말입니다. 자, 뒤에서부터 지금 색감 들어오고 있죠? 색감이 요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 손톱 보시면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자, 요렇게. 아, 예쁩니다. 뒤에가 조금, 여기가 이렇게 어설프니까 시집을 못 갔었네. 그래도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키워보고요. 자, 요 아이 이렇게 예쁘네요. 오늘 이렇게 해서 폴리페럼 제가 지금 하엽을 뗐어요. 요거 빨갛게 색감 들고 물들면은 우리 그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요런 알 이건 솜물랩은 그때 우리가 그 판매영상에 나왔던 이게 아마 33,000원짜리인가 송편분 우리가 송편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자 위에서 보면 송편이죠 딱. 근데 이분의 여기에 진짜 전체적으로 꽉 찼었어요 얘가. 근데 이제 약간의 얼굴이 지금 좀 작아지면서 지금 요 새꾸를 달고 있으면서 자 요렇게 묵어져 간다 그러죠. 자 묵혀져 가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뭐 반짝거린 조명에 빛이 이렇게 빛자 우리 빛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방으로 하잖아요. 딱 그런 꼭지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우 너무 예뻐. 이 얼굴이 어떡할 거야. 이 폴리페럼 그때 저한테 받으셨던 우리 고객님들 잘 키우고 계신지요? 자제 아이는 이렇게 잘 있다고 제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폴리페럼 자 하엽되는 수다를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과 자 수다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투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